김승희 후보자의 꼬리 자르기식의 자진 사퇴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수사 대상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인사권자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선택지는 오로지 인사권자의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입니다. 자진 사퇴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임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 그리고 통찰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김기식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당시 대통령 비서실의 문의에 중앙선관위는 4일 만에 법 위반이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실은 선관위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송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김승희 후보자 의혹에 대해 그간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미적대며 현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가 28일에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김승희 후보자의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한 것 역시 눈치 보기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판단이 지연되고 고발 대신 수사 의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